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왜 있잖아요. 사람이 옷에 따라서 약간 행동이 좀 변하지 않나요? 저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도 캐주얼 찍어서 되게 막 뭐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은 이 숄 가디건을 걸쳤는데 뭔가 막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우아한 가디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빨리 저는 좀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보다 이렇게 좀 낮에 덥고 하여튼 그래서 옷 입기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쭉 그렇고 제가 올해 날씨가 너무 이상해서 작년에 거를 저는 이제 사진으로 기록을 좀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내가 데일리로 뭘 입었냐 했을 때 보니까 12월까지도 점심때는 그냥 패딩 조끼만 입었다는 사실. 1월부터 넘어가서 오히려 막 3월까지 추워서 우리는 그때 봄옷도 나오겠지만 하여튼간 애매하게 또 막 겨울옷을 4월까지 입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예를 들어서 좀 간편하게 데일리로 입고 날씨가 애매할 때 막 다 여미지 않고 그냥 편하게 걸치면서 뭔가 우아한 거 자켓처럼 하나 입어보고 싶다 하시면 또 그런 느낌에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지역마다 이제 날씨는 틀리지만 요거는 잘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아우터로 입으시고 겨울에는 사무실에 의자에 그냥 싹 걸어놨다가 왜 우리가 코트 벗으면 뭐 얇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애매하다 할 때 그냥 싹 걸쳐주시면 그냥 끝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이게 짜임도 되게 도톰하고 막 되게 묵직하진 않고 적당히 두께감 있으면서 울캐시 그리고 나일론 혼방이라서 여기서 오는 부드러움 때문에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형식의 그런 라인 절개 떨어짐이라서 이거 니트 가디건인데 여튼 되게 예쁘고 핏감 너무 좋아서 너무 말라 보이고 그래서 주아님들도 입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적인 라인이 가오리 핏이고 따로 막 절개 없이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어깨 딱 감싸면서 슬림하게 떨어지고 따로 여밈 없거든요. 그냥 요렇게 연출해 주시면 되고 길이감 거의 Y존 가리는 길이감에 옆라인 너무 예쁘죠? 뒤로 예쁘게 떨어지면서 팔이 이렇게 쏙 나오거든요. 팔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요런데 뒤에 딱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 등살, 힙살 예쁘게 가리면서 날개핏 너무 이 핏이 우아해서 주아님들도 요거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벗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 잠금 없는 형식이고 뒤쪽에 넥라인 이렇게 V로 파졌거든요. 그냥 이렇게 쓱 걸치시면 돼요. 걸치는 동안에도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이런 핏감 너무 괜찮죠? 약간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가디건을 입으시면 그런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짜임도 굉장히 베이직한데 도톰하고 괜찮고 전체적으로 라인 너무 예뻐서 이거는 컬러가 세 가지 나오는데 소장해 두시면 애매하다 싶을 때 뭔가 우리 라운드나 기본 브이넥 이런 것들 많으시잖아요. 그거랑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만족이에요. 이거 제가 셔츠랑도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은 건 울폴라 티랑 입었는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데 셔츠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셔츠도 제가 하나 촬영 예정이라서 다시 한번 핏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입으면 자동적으로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안에 폴라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스커트는 우리 찰찰랑 스커트고 제가 스커트를 다른 걸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만큼 날씬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좀 잘 올려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 버전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 이거 12월까지도 기모 레깅스 입고 하면 뭐 겨울까지도 사실 이 소재 정말 우리 폴리 소재 많이 잘 입잖아요. 무게감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이거만큼 날씬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원단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되게 부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거를 촬영을 할 때 이제 코디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울 폴라티인데 울 레이온 스판 들어가서 지금 제가 통통 66이고 가슴 둘레 사이즈가 95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핏되는 느낌은 있지만
되게 막 왜 저렇게 쫄리는 거 입었어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아시죠? 왜 내 몸에 맞게 예쁘게 슬림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주아님들 66부터 88까지 다 추천드리고요. 블랙에는 블랙 이너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N년차 블랙 나머지는 다 스킨 컬러 입어주시면 시스루 같은 비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늘렸을 때도 저 오늘 스킨 컬러 입었거든요. 스킨 컬러 비침은 없죠. 보이시죠? 그래서 컬러 이너 매치만 잘 해주시면 시스루 느낌까지는 아닌 울폴라 티라서 편하게 연출하실 것 같고 보시면 넥라인이 완전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반넥 정도 되고 많이 조임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조임 있는 쫄리는 그런 폴라 티를 소개해드려야 되나 싶은데 제가 촬영하면서 못 입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약간 목 이렇게 답답한 거 못 입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블랙 촬영하기 전에 다른 컬러도 미리 입고 막 찍고 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목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목에 부담이 없어서 요것도 또 이너로 이너는 계속 이렇게 좀 슬림한 거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너 단독으로 이제 입을 일은 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림하게 연출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이제 가디건이라든지 자켓을 잘 입기 때문에 이렇게 슬림한 이너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비슷비슷해도 또 틀리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민망한데 하면 이렇게 딱 입어주시면 돼서 요거 너무 개인적으로 감추를 해볼게요. 폴라티도 컬러별로 다 예뻐요. 추천드릴게요.